매년 생일마다 하영 언니가 몇 곡을 끌어줬었는데, 여기가 지금 4억이라서, 이번 연도는 못할 것 같네요. 언니가 갑자기 미역국을 끓여왔어요. 이거 두 그릇 먹을 거야? 되게 별로야. 여기서 이제 옷에 한번 해가지고. 아니 내가 원래 매년 너 생일마다 미역국을 챙겨줘야지 하고 약간 나만의 약속? 고마워 언니. 송하영 왔네. 나 진짜 감동이야 언니. 미역국 고마워. 직접 뭔가 해주고 싶었는데 언니가 시켜주고 있었잖아. 아니 급하게.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사업이니까. 아니 그래서 급하게 그냥 올라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아 이거 미역국 챙겨줘야 될것 같은데. 다시 편의점으로 빨리 뛰어갔다가 다시 왔지.